어. 중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실패 사례를 분석해 대만 점령 시나리오를 재조정할 것이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 공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300여기 중 99%가 요격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은 심각해졌고 대만은 웃었습니다. 대만 침공 시 먼저 미사일 세례를 퍼부어 기선을 제압한 뒤 가장 가까운 곳부터 상륙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중국으로선 이란의 공습 실패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남동부 해안마을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깔아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대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되는 둥펑-15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대만을 겨냥해 배치된 둥펑-15는 1500발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2019년 처음으로 공개한 둥펑-17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도 대만의 큰 위협입니다. 둥펑-17은 수년 전 첫 시험 발사에서 1400km 밖의 목표물을 수미터 이내의 오차로 타격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둥펑-17이 단 6분에서 8분이면 중국 발사대에서 대만섬에 도달해 타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 수천 발의 미사일들은 최소 20킬로톤가량의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50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란처럼 대규모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어도 대만이 이스라엘처럼 모두 요격해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패트리엇 팩3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인데 팩3 7개 포대와 총 386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을 운용 중인 걸로 알려졌죠. 이와 함께 대만판 사드로 불리는 텐궁3 미사일을 개량해 요격 고도를 70km로 끌어올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17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 역시 중국의 드론과 미사일을 잡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 공군은 기존에 운용하던 F-16AB 141기 중 139기를 F-16V 사양으로 개량 완료했고 2026년까지 F-16V 66기의 신규 도입이 완료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F-16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 20일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대만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동맹의 안보 강화를 위해 11조 원 정도가 쓰일 걸로 보여 대만의 방어 능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만이 이스라엘과 같은 촘촘한 대공방어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 간 거리가 이란 이스라엘의 거리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가깝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국경을 기준으로 1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중국과 대만 본섬은 거리가 불과 180km밖에 안 되는데요. 300여 발을 사용한 이란과 달리 중국군은 수천 발의 미사일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에겐 대응할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더욱이 미국, 영국, 요르단 등 주변 동맹국들의 신속한 지원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달리 대만은 주변국으로부터 유사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미국 타이완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인 루퍼트 해먼드 챔버스는 중국은 이란의 공격 방식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이 어떻게 연합 대응했는지도 분석할 것이라며 지난 공습을 교훈삼아 중국이 침공 시나리오를 변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